자, 그러면 오늘 마지막으로 방문해 볼 부동산, 어떤 부동산인지 지금부터 화면을 통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영기 대표님이 선정해 주신 네 번째 부동산 네트워크. 서울시 마포구 아현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마포구 아현동 다세대 주택의 위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은 바로 2호선이 지나는 아현역인데요. 도보로 약 2분이면 도달 가능하고 5호선 애오개역도 도보로 4분이면 이용할 수 있는 더블역세권 입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신촌로 대로변에 위치해 다양한 버스 노선을 통해 서울 도심 어디로든 이동하기 편리합니다. 자, 그런데 대표님, 아현동 인근에 명문대학교가 밀집되어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맞습니다. 아현동에는 서강대라든가 연세대라든가 이화여대라든가 홍익대라든가 이렇게 경기대학이라든가 명문대학들로 줄을 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는 풍부한 대학생들과 교수님들로 갖춰져 있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현동에는 상권도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또 그 위치에 같이 어우러져 있기 때문에 그 시너지 효과는 더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마포구 아현동 건물의 모습도 한번 살펴볼까요? 총 11층으로 구성된 건물인데요. 주변으로 높은 건물이 없어 시원한 개방감을 자랑하고 외관이 심플하고 모던한 디자인으로 설계돼 한층 더 눈길을 끕니다. 자, 이번에는 방 두 개, 거실, 주방, 욕실로 구성된 내부를 살펴보면요. 전체적으로 화이트톤 인테리어로 깔끔한 느낌을 강조했고 넓은 창으로 채광과 환기 또한 같이 확보했습니다. 주방에는 인덕션,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가 옵션으로 제공되고 빌트인 수납장을 통해 수납 및 공간 활용이 편리합니다. 거기에 에어컨, 공기순환기까지 옵션으로 적용되니 몸만 들어와서 살아도 될 만큼 완벽한 풀옵션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현동은 업무타운 접근성 또한 뛰어난데요. 마포대교, 강변북로, 올림픽대로를 통한 서울의 대표 업무 중심 지역인 종로, 여의도, 용산, 강남권역 등으로의 접근이 용이합니다. 또한 강북의 강남이라 불리는 마포구는 다양한 교통 및 개발 호재로 인해 각종 생활 편의 시설과 대형 상권, 문화 시설들이 발달해 있어 더욱 풍부한 수요를 확보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풍부한 배우 수요와 함께 마포구의 발전으로 그 미래가 더욱 기대되는 마포구 아현동의 다세대 주택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만나볼 곳 마포구 아현동입니다. 아현동의 다세대 주택인데요. 자, 그럼 대표님 어떤 곳인지 개요부터 알아보죠. 네, 마포구 아현동입니다. 마포구라고 하면 마영성, 그동안에 우리가 집값 상승이 상당히 많이 오른 지역 중에 마포구 아현동인데요. 2호선 아현역에서 도보로 2분입니다. 전용 면적은 29.37이고 실상 면적이 51.35고요. 모두 층수는 11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10층을 말씀을 드리면서 구조는 투룸으로 되어 있거든요. 투룸, 주방, 거실, 화장실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준공은 2021년도 금년이죠. 3월 달에 준공이 완료가 되어 있으면서 매매가는 4억 7천입니다. 자, 그러면 건물 특징은 어떤가요? 예, 건물 특징은 지금 현재 11층으로 되어 있고 대로 8차선에 있기 때문에 입지 조건이 상당히 좋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입지 조건만 좋을 뿐만이 아니라 내부로 들어가도 이렇게 우리가 3베이로 되어 있는 건물입니다. 안방, 건너방, 거실 이렇게 3베이로 되어 있어서 이용하시기 상당히 편리하고 좋고 안방, 건너방도 나름대로의 면적이 넓어서 이용하시기 좋지만 이곳에 지금 현재 모든 부분이 빌트인으로 갖춰져 있습니다. 빌트인에 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에 건조기까지 있지만 여기에서 빌트인 수납장까지 하나가 더 추가적으로 되어 있다는 부분, 에어컨도 두 대가 되어 있다는 부분 장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신축으로 지어졌습니다. 3월 준공이고요. 여기에 넓은 면적을 자랑하는 투룸 살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입지역 호재가 또 어떤지 마포구 아현동 한번 돌아보도록 할게요. 자, 입지역 호재는 어떤가요? 네, 입지는 지금 아현동이라고 하면 서울 중심입니다. 서울역에서 가깝고 서대문에 가깝고 지금 현재 용산에서 내지는 신촌에서 모든 게 어우러서 중심에 있는 그런 아현동이거든요. 그래서 2호선 아현동은 충정역 바로 옆에서 또 우리가 건물까지는 도보로 2분이고 애호기에서는 도보로 5호선이죠. 애호선은 도보로 4분 거리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입지 조건은 상당히 좋은데 예, 주변에는 지금 현재 뭐 서울역, 성대문 모든 게 다 갖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아현동에는 서울 직주 근접지라고 보셔도 지금 현재 도보로 충분히 이용할 수 있거든요. 서울역, 광화문, 종로, 을지로, 명동, 광화문 모두 다 직주 근접지고요. 또 하나는 신촌에 대한 업무지구입니다. 상권이 형성되어 있는 신촌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우리가 활성화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아현동이라고 하면 뉴타운을 연상케 하거든요. 북뉴타운이라든가 또 내지는 북아현 뉴타운이라든가 아현 뉴타운을 연상케 되는데 이 부분의 아파트도 거의가 20억을 도달할 수 있게끔 그만큼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아파트에 대한 부분은 들어가는 데는 우리가 한계가 있고 뭐 이렇게 다세대나 오피스텔을 들어간다라고 해도 이렇게 고층에 들어가는 건물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부분. 이곳에 지금 현재 학군들로 밀집되어 있습니다. 대학교들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다 있습니다만 대학교에 대한 부분도 명문대죠. 첫 번째는 서울대라든가 서강대라든가 이화여대라든가 경기대학이라든가 홍익대학교 모든 게 신촌에 젊은이들이 넘칠 수밖에 없는 그런 젊은이들의 곳이 지금 이렇게 밀집되어 있는 그런 상태이고요. 또 이것에 아현동이라고 하면 이미 구축들로 형성되어 있고 구도심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편의시설은 모든 게 다 갖춰져 있습니다. 전통시장이 바로 곁에 있고요. 또 내지는 백화점이라든가 마트라든가 종합병원이라든가 또 영화관, 세무서, 법원까지 이렇게 다 갖춰져 있어서 이 편리한 생활 구조는 우리가 지금 굉장히 좋고 이곳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로 인해서도 뭐 우리가 직주 충분하게 가능하고요. 이곳에서도 근무하시는 분들 충분하게 서부지방법원이라든가 세무서라든가 또 백화점 인접해 있기 때문에 수요는 넘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신안산선에 대한 부분이죠. 개발 호재인데 지금 이제 1차적인 거는 신안산선이 뭐 거의 2024년도에 개통 예정에 있습니다. 하지만 안산에서부터 여의도까지 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100분 걸렸던 게 24분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단축이 되고 이분의 원시에서 여의도까지 오는 부분에 대해서도 69분이 지금 현재 36분으로 준다라고 합니다. 2차적인 거는 여의도에서 서울역까지 오게 되면 같이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충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앞으로의 호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또 보면 북아현에 대한 부분이 아현 특구 지역으로 교육 특구 지역으로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죠. 우리가 강남하고 목동에 대한 학원에 대한 부분들 학군에 대한 열구가 우리가 뛰어나지만 아현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학원에 대한 부분 또 내지는 학교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명문 학교들로 줄부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아현 특구 지역으로도 계획을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아현에 대한 부분은 지금 재개발로 인해서 북아현이라든가 아현이라든가 2차라 지금 이 지구가 지금 한창 공사 중에 있습니다. 바로 곁에 있으니까 같이 어우러서 주변이 바뀌어지고 환경이 바뀌어지고 지가 상승이 충분하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건데 아현 이지구에 대한 부분은 거의가 1800세대가 넘습니다. 1820세대가 되기 때문에 이곳에도 활성화가 충분하게 찾을 수 있는 지역인데 우리가 그 청년들이죠. 청년 허브 지역을 육성한다라고 합니다. 동서남북권에 대한 부분을 충분하게 이지만 여기에 서부권에 대한 부분은 신촌 일대입니다. 그래서 청년들로 활성화되고 청년 사업으로 인해서 이루어질 수 있게끔 지금 계획을 되고 있는데 신촌에도 도시재생 사업으로서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죠. 젊은이들이 넘치고 상권이 형성이 되면서 젊은이들이 넘치는 지역에 그 신촌에 대한 부분은 합정과 신촌에 대한 부분은 하루에 유동인구 거의 한 40만 인구가 넘는 이 젊은이들이 넘치는 지구의 도시재생 사업으로서도 활성화되는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핵심 질문이죠. 아현동의 주택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네, 가격은 지금 현재 11층 건물입니다. 해서 엘리베이터 충분하게 있고 주차장 갖춰져 있고요. 8차선 도로에 있습니다. 매매가는 투룸으로서 3빌이 되었는데 4억 7천이고요. 예상 매매가 임대까지 4억 3,500이어서 우리가 투자 금액은 3,500만 원이면 되시겠습니다.